발전소 예, 1200달러. 자, 마이 부동산 가지 말고요. 프레지던테 투표합시다. 네, 판사 씨 코모랄 너한테. 프레지던테 알았어. 자, 원조 6000달러씩 받았고요. 다음 미션은 지금 못하고 제가 당선됐습니다. 다음 수출은 만 달러 수출하네요. 근데 뭘 수입하지? 수입하는 게 있네요. 무역, 수입품, 옥수수. 옥수수가 모자라는구나 지금. 이 생산량 가지고 안 되나 봐요. 그럼 뭔가 생산할 수 있는 다른 거. 바나나? 바나나는 빨간색이고, 파파야. 파파야라도 하나 가져갈게요. 파파야 농장이라도 하나 짓자. 그래서 외국에서 식량이 모자라서 수입을 하는구나. 자, 17,000달러 모였고요. 이제 드디어 네, 발전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공예 생산하긴 하는데 여기다 하지 뭐. 발전소. 대전에서 엄청 들어가네요. 괜히 찍은 것 같은데 느낌이? 대졸성 대학까지 건설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자, 소고기 수출 미션. 자, 목장을 건설해서 소고기 목장 We 건설해서 would like to apologize to 소고기를 all our 생산할게요. listeners 여기 완전 for the목장 forty-five 밭이네. data. El Presidente 두 has in 개. fact won the election, not lost it. I would like 목장밭에서 to apologize to all 목장에서 citizens who were 소고기. executed by mistake because of these incorrect early results. 이거 박살 났다. 시장 재건축할게요. 차라리 재건축이 싸다. 400, 지금 400달러밖에 안 들었는데. 자, 주거 환경은 지금 183명. 비어있는 거주 공간 0. 결국 이제 집을 하나 더 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발전소 건설됐고. 다음 수출 수익이 7,000달러. 자, 파파야 농장도 건설됐고요. 무역자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죠? 자, 시위하고 있대, 시민이. 자, 대졸 여성이 필요한데 발전소 여기 탁도 없죠? 이거 이 미션은 좀 나중에 깨야겠다. 이 대졸자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는. 딴걸 먼저 합시다. 쇼핑몰 요거 하는 거보다. 자, 군인들 많이 들어왔고. 우선 돈 생기면은 정부청사 먼저 짓고 집도 좀 짓고 이래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요 미션 따라가다가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자, 장교의 수가 There is a 충분치 않음. crisis of command in our army. 지금 반란도가 얼마지? 낮음. 반역자 수 9, 3명, 범죄자 수 4명, 시위자 수 3명. 그러네요. 자, 16,200달러 들어왔고. 그러면은 정부청사를 짓고. 집도 하나 짓시다. 서민 아파트. 자, 소고기 수출 업데이트 해줘야겠죠? 훈련실. 농장 주변에 목초지가 충분치 않대. 이럴 수가 있구나. 생산이 좀안 되나? 목초지 넓은데, 요 목초지, 목장 택스에 되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이런데 찡겨 있죠? 이러면 안 되나 봐. 목초지가 충분히 있어야 되나 봐.
이걸 철거하자, 하나를. 철거.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 자, 시민이 거기 건설 사무소에서 가서 철거하러 가죠. 네, 철거했습니다. 그래도 충분치 않은가? 라마를 하나 없애줄게요. 라마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이것도 띄엄띄엄 해줘야 되는구나. 자, 이제는 됐죠? 이건 아깝다. 올려준 거 업그레이드. 자, 10,000달러 들어왔고, 소기 수출 미션 그거 깰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럽에 5,000달러 주죠. 그리고 다음 미션은 네, 중국과의 관계. 로렌 리더, 올려주는 거. 중국 수출. 집은 아직 안 줘도 될 것 같고, 다음에는 장관들 임명해 줄게요. 경제장관은 아줄, 교육부 장관은 엘리시아, 외교부 장관 아직 없고, 행정부 장관도 아직 없고, 국방부 장관은 사비에르, 이렇게 군사해 줄게요. 측령을 네, 측령을 발표하겠습니다. 측량을 보고, 교육은 어느 교육으로 성실부터 빨리. 그리고 외교부, 경제, 행정부, 국방부 이 정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파트값 내리는 거나 좀 해줍시다. 석상을 건설하는데 석상이 얼마야? 석상, 석상이 조각상인가? 하나만 건설해볼까요? 석상이 조각상인지? 그러네요. 코미디 프레지던테. 석상이 조각상이네요. 석상을 건설하자.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뭐 아무 일도 없는데? 미션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자, 다음 미션. 모든 시민들 철거. 이거 거절하자. 시민들 왜 철거해? 이제 슬슬 대졸교육을 받아야겠죠? 교육 중에 대학. 그래서 이제 대학교육까지 받고, 이제 2차 늘려도 될 것 같아요. 2차 산업들. 아, 이거 아직 모자라는구나. 고졸도. 아직 안 되겠다. 아직 2차는 안 되겠어요. 이런 거 보세요. 대졸 아직 필요하죠? 이제 좀 시간이 좀 해결해 줘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젠. 자, 국채, 갚았고. 네? 자, 또 시위하시는 분. 실직자. 실직하셔갖고 시위하시는구나. 미안해요. 실직하게 해서. 지금 직업이 많이 있을 텐데, 자리가. 일자리를 좀 알아보시는 게 나을 텐데. 지금이 네, 실직자 26, 노동력 부족 22. 뭔가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죠? 뭔가 좀 더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숙련자를 위한 트로피코 세팅을 해놔서 이제 외국에서 숙련자들이 좀 들어오겠죠? 고졸 대졸 노동자.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있는 시민이 있습니다. 멜리사 브라운 씨, 31세 실직자. 이건 좀 죄송하네요. 임금이 없어요. 지금 버는 게 없어서 네,
시위하고 있대요. 하루 종일 강의했더니 피곤해 집으로 돌아가서 쉬어야지 이러고 있네요. 지금 직업이 일자리는 많을 텐데 일자리 좀 볼게요. 실질자 26, 노동부장 22. 자리가 있는데 아마 이게 교육 상태가 아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교육 수준이 초졸 2명, 지금 없음, 교육 없는 사람이 160명이나 됩니다. 쓸모가 없는 거죠, 거의. 지금 대학교 12, 고등학교 28, 이 정도. 그럼요, 좀 뭔가 좀 교육을 필요 없는 그런 직장을 하나 만들어줄까? 저기 필요 없는 직장 같은 거. 사실 이런 거 있죠. 무슨 관광산업 이런 거. 이런 거는 솔직히, 그게 필요가 없어요. 교육 수준이 필요가 없는데, 대신 이제 많이 못 들어가죠. 일을 많이 못 하죠. 그러면은, 쇼핑몰 두개 만들려면은, 쇼핑몰. 어디 있을까? 복지, 경제, 쇼핑몰. 자산 부족. 104, 1000, 14,300달러. 식량, 농장을 하나 더 만들어줄까? 옥수수 농장. 바나나, 파파야. 근데 이렇게 농장을 질수 있는 데가 많이 없더라고. 빨간색. 설탕을 하나 더 만들까? 설탕 농장? 이쪽으로 좀 길을 좀 넓힌 다음에, 이쪽에 설탕 농장 하나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나 반란군이요. 반란군이 더 많아졌대요. 반란군 몇 명일래? 반란지수 위협 수준 중간, 반역자 수 4명, 병사 수 8명. 괜찮은데 아직 벙커가 있으니까. 자, 폭탄 테러 위협. 또 자, 이뭐 너희 모든 건물 우리 것이다. 10m 공장 이거 안 돼. 아, 돈 줄까? 근데 구수주의자 진영의 존경심이 하락한대. 테러에 굴복을 했기 때문에. 아, 그냥 폭탄 찾아냅시다. 3개월 폐쇄되지만. 어차피 12트 농장 지금 아직 쌩쌩하게 안 돌아갈 것 같아. 아직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고졸자 한 명이야. 별 생산도 별로 안 되지만. 아, 이런 이벤트가 있네. 니가 어렵네, 이거 미션이. 미션이 어렵습니다. 자, 이주자 3명 도착했고, 중국 수출량 늘어나고 있고요. 또 시민 또 시위하시네요. 세? 또 실직자분, 미안하다. 알았어. 내가 미안하다. 자, 초등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는 것 같은데. 대학교도 있고, 대졸자는 교육받고 있네요. 근데 궁금한 건 대졸자 교육 받으면 고졸 취업할 수가 있나요? 대졸자도? 아니면 이제 고졸 취업 요구하는 건딱 고졸만 딱 되는지 그런 건 궁금하네요. 자, 유럽 수장 늘리기. 파파야 바나나, 이건 됐죠. 이건 되겠다. 이건 생산하겠어요. 자, 쇼핑몰 하나 건설해볼까? 속는 셈 치고. 쇼핑몰. 자, 쇼핑몰은 시민들에게 사치품을 제공합니다. 관광객 역시 쇼핑 거저 할 테죠. 쇼핑몰 여기 앞에다 지어줄게요. 입구에다가. 아예 딱 들어오자마자 쇼핑몰 있게. 고졸 여성 필요하네, 쇼핑몰은. 좀 그렇네요, 좀. 고졸이 지금 없는데, 고졸자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고 있어, 고졸자가 없어서. 수입해올까? 600달러? 두 명만 수입해올게요, 선생님들. 선생님을 이제 수입해서 써야 되는 이젠 상황이 왔고. 아, 이 무학력자는 참 많은데, 이게 안 돼. 일자리가 모자라요. 자, 주거 환경은 얼만큼 찼나? 비어있는 거주 공간 하나 있네. 아직까지는 주거 공간은 모자라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올 만큼 다 들어왔어. 50명씩 들어오던 게 지금 200명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더안 들어오는 것 같고, 이 상태를 좀 유지시킵시다.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 않거든요. 지금 사실은 얘들 빨리 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빨리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자, 외교부, 네. 위달라 노메라 유명해지고, 행정부 장관은 파코 유명해지고, 우리 측량좀 발표합시다. 일반 측량은 발표가 없고, 교육 수준 자상주의 편하게 줄까? 존경심 있는 지식인 존경심이 좀 하락하긴 하는데 교육받지 않은 시민 교육받지 않은 시민이 많으니까 이거 해주면은 되게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행복도 충성이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사상주의 자 그리고 수도원 개발 원조 하나 얻게 돼줄게 이거 해주면은 아파트 값 싸지거든요 절반 딴 거는 그다지 필요 없는 그런 거 자 미션 하나 깨진 것 같은데 유럽 수출량 수출량 증가 얼마 안 남았고 소고기 수출도 조금 안 남았네요 소고기 왜 이렇게 수출 안 하지? 아 여기 목조지가 충분하지 않대 욕장 반란군 습격 군 7명 반란군 4명 농장 습격하고 있습니다 나도 가서 도와줘야지 나 전투 중이네 이거 솔선해서 싸우는 거 보세요 이거 참 대단하십니다 왜 솔선에서 반란군 격퇴하시는 부상당했대 각각께서 부상당했습니다 전략적 후퇴 도망갔네요 뒤로 자 군대 4명 반란군 3명 반란군 2명까지 줄였어요 근데 지금 간당간당하다 반란군이 많아져서 막았습니다 막았고 쇼핑몰 네 오케이 또 다른 미션 더 밝은 미를 구축하자 아파트 주체 건설 좋았어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미션 아파트 주체 건설할게요 주거 환경에 아파트 이거 사야 되네 2000달러에 설계도 2000달러에 아파트 3000달러 그래 어차피 우리 그 수도령과 그거 높여놨기 때문에 그다지 부담되는 가격은 아닙니다 쇼핑몰 근처에다 하나 해줄까? 이렇게 하나 반란군 격퇴 근데 지금 없어 지금 없어 많이 병사들이 많이 없어요 문제입니다 문제야 진짜 어렵다 자 중동 수출량 늘리기 소고기 혼재 소고기 My beautiful wives can't cut enough 혼재 소고기 소고기 생산물 무기 알았어 우리 소고기 생산하고 있으니까 여기 다시 라마 여기 다시 됐네요 목초지가 이게 다 먹으면은 생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무조건 농장 짓는다고 능사가 아니라 그런 것 같고 대졸자 지금 교육받는 데 없죠 대졸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대졸 선생님을 요만큼만 나머지는 딴 데에 막 들어가겠지 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한번 볼게요 교육 수준 대학 대졸자 23명인데 병사 이런 거 보니까 기술공 이런 걸로 공장 노동자 이런 걸로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대졸자가 고졸도 될 거 되는 것 같아 고졸 직업이나 무학력자 직업 이런 것도 대졸자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대졸자는 무조건 해주는 것도 좋네요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교수님 분들이 졸지 해고되셔갖고 딴 직업 알아보고 계세요 지금 환자집 많이 없어졌다 그쵸? 환자 많이 없어졌어요 나라를 자꾸 경영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자 시멘트 고졸자들 관련자 많이 들어갔고 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반란군만 좀 주의하면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반란군자들이 조금 생겼거든요 왜냐면 그 미션 때문에 좀 생겼는데 괜찮은 것 같고요 자 진영들 괜찮고 외교 수준도 괜찮고 진영들 관계도 괜찮고 시민들 행복도 환경이 좀 낫고 종교 환경 30% 종교를 하나 지어줘야겠다 성당이 필요할까
성당 하나 지어줘야 될 때가 온 것 같고요. 쇼핑몰 하나만 지어주고 성당 하나 지어줄게요. 쇼핑몰도 고졸 여성 노동자. 방금 관광객이 없네. 방문자가 없어. 방문자가 들어오나요 슬슬? 아니 수입이 없어. 텅텅 비었어 쇼핑몰이. 아무도 안 들어오네 쇼핑몰을. 관광객 우리 들어오려면은 여기 선착장 있어야 되거든요. 선착장 하나 더 지어줍시다. 그럼 관광객이라도 좀 들어오겠지. 선착장 방구 옆에다가 여기다가 여기도 이어주고 주차장도 여기 하나 지어주고 서비스가 좋잖아. 딱 들어오자마자 항구에서 내리자마자 선착장 환경 좀 볼까? 환경도 좀 올려줘야 되긴 하는데 쓰레기 처리장 공해가 많이 생겼죠? 여기 하나 여기다 하나 건설합시다. 아파트다 여기 카베라 옆에다가 또 미션 들어왔는데 여행으로는 자금 지원 요청 그냥 얘네들 그냥 돈 달라고 하면 진짜 달라 알았어요. 너무 또 신의하시는 분 실직자분들이 많이 신의하시네. 자 대졸 교수님 한 명 더 자르자. 한 명이면 충분할 것 같아. 어차피 대졸자 필요한 게 지금 많이 없으니까 고졸자가 문제인데 드디어 쇼핑몰이 관광객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분들, 드디어 만족스러운 수입 9,000달러 수입했구나. 사치품 같은 걸 수입해서 이걸 파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금 받고 쇼핑몰 들어갔는데 요금을 받네. 입장료를 받네. 1달러씩 쇼핑몰이 무슨 구경거리도 아니고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하여튼 1달러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뭐 사는 거겠지. 요금 500달러. 적자 금방 없어지는데요? 괜찮은데? 그래서 사치품 왜 그 일반 시민들은 와서 돈 없는 사람은 그냥 구경이나 하고 가는 거지. 민족이만 아이쇼핑만 하고 이런 명품이 있구나 이런 구경만 하고 가는 거죠. 자 시멘트 공장도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고요.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뭐 공장을 하나 더 지을 게 없나? 지금 우리 공장 뭐 짓고 있나? 좀 살펴볼게요. 무역으로 최다 수출품 통나무 정도, 시멘트 정도 공장 하나씩 더 지어주자. 공장 산업시설 지금 설탕 많이 하고 있으니까 럼주 중유소 설계도 5,000달러 사서 아직 못 짓네. 16,500달러라 아깝네요. 쓰레기 처리장 쓰레기 처리장이 공해 감소 이거 체크해줘야 공해 좀 감소하죠. 또 들어왔다. 돈 들어왔다. 아싸 럼주 중유소 칩시다. 설탕 농장 앞에다가 럼주 중유소 운송은 잘하고 있나? 운송 시장도 하나 근처에 시장 멋지네요. 400달러 지금 적자라. 9,000달러 적자라. 알았어. 자 럼주 중유소 고졸자 엄청 들어가네요. 많이 필요하네요. 네 고졸자들 들어가서 하고 있고 여행객 들여오지 말라는 엘디아블라 쓸데없는 얘기 필요 없고
지금 적자 13,700달러. 그래도 2,000달러 이득입니다. 쇼핑몰. 돌 좀 더 이어줄까? 돈이 없어서 돌도 못 치는 상황입니다. 가난하네 또 우리. 자, 직업은 어느 정도 시민들. 자, 실직자 4명, 노동력부족 8개. 많이 줄였어요. 일거리 창조해서 지금 많이 줄여졌습니다. 됐어, 이제 좀 살만해졌어, 사람들. 근데 왜 이렇게 적자가 나지? 왜 이렇게 적자가 날까요? 수입을 많이 해서 그래. 지출이 많고. 플레이어 지출. 건설비 때문에 지출 많았고요. 섬의 지출. 생산 서비스 비용, 뭐, 임금 비용 이런 게 있네요. 수출만 몇 번 하면 돼. 시멘트 우선 수출하고, 여기 럼주중에서 이제 지어졌잖아요. 럼주중에서 이제 가공하면은, 봐보세요. 벌써 물건 입하됐죠? 설탕. 386. 설탕 농장에서 물건 입하된 걸로, 바로 그냥 이거 가공한 다음에 팔면, 럼주로 술 팔면은, 금방 이득입니다. 목초지 다 먹었네. 럼주, 여기 목장, 소, 라마. 그래서 운영이 안 되네. 그래도 목초지 근처에다가 저 지어줘야 되겠네요. 목장을. 이런데 목초지 녹색 있는데. 도심 한가운데 지어주니까 건설이 안 되네.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화물선 수출에서 2만 달러 수익. 이제 됐어. 럼주 중에서도, 네. 조금이나마 생산하고 있고요. 난리 럼주 중에서 이번에 시멘트 보내. 시멘트가 우리 주력이니까. 자, 선거합시다. 선거는 근무 만족도? 누구 추천하면 미국. 임기 공약은 높은 평균 임금 이렇게 해줄게요. 발표. 임금 괜찮지 않나? 임금 높은 것 같은데? 평균 임금이 카이브의 일대 평균 임금이 10달러인데 저희는 8달러네요. 이거 올려주긴 해줘야겠다. 영주 중에서 조금 올려줄게. 평균 10달러 안 되는 거 올려주면 되겠죠. 지금은 뭐 별 필요 없어. 자, 시장이나 하나 지어줄게요. 발표만 이제 그렇게 그냥 공약만 해놓고 안 지켜도 되니까. 나중에 공약 같은 거 번복하면 되니까 상관없어. 자, 쇼핑몰 하나 더 올라갑니다. 테크 쌍둥이 빌딩. Our 여기 메인 미션 아닐까? 누가 이 잉여들 좀 데려가봐. 이런. 이거 쇼핑몰 두 개 다 지면은 상품 가격 20% 페널티 있던 거 없어지죠? 그럼 더 수입이 더 늘어올 것 같고. 지금 저희 버는 거 80%밖에 못 버는 거예요. 이거 페널티 때문에. 자, 고등학교 신학교육 하고 있는데 이거 바꾸자. 배고픈 예술. 50명의 빈곤의 예술가들이 섬을 망명 오겠다고 하네요. 현대 미술관이 완공될 때까지 궁극주의 진영의 존경심이 -50. 이거 일반 교육으로 바꾸자. 성취도가 하락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일반 교육으로 빨리 졸업하게. 존경심 떨어졌어. 이거 바꿨더니 신앙실 존경심 -30. 진영. 종교인들 좀 떨어졌어요. 성당 지어줘야겠다. 성당으로 달래줘야겠다. 그리고 뭐 지어야 된다고? 현대미술관? 자, 주특금지 만따라 넘어갔고. 자, 여기 쇼핑몰도 여기 지어졌어요. 또 여기 소문이 나겠지. 빨리 와야 된다고. 이쪽 물건 많이 수입돼 있다고 소문이 나면은 가서 구경하러 오겠죠. 현재는 이제 고도 여성들만 쇼핑하는데 도움을 주러
고용돼 있고요. 이제 좀 많이 생겼다. 환자집 이게 지금 50명 더 들어와서 그래. 한 번에 50명 들어와서 그래요. 아마 주거지가 없을 거야. 주거지, 예, 그쵸? 비어있는 고정과 0이죠? 실직자 56명. 이렇게 실직자가 들어오자마자 실직자가 되더라고. 아까 그 배고픈 예술 그 노동자들. 거주공간이, 네. 그치. 아파트를 더 지어줘야 될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이쪽에도 아파트.